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변호사 심은규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했던 사례이기도 하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사실 외도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이혼 소송으로 갔을 때는 이제 유책 배우자로서 이제 위자료 청구, 나의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을 경우에 내가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 그렇지만 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뭐 재산 분할을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이제 외도를 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엄청 화를 냈겠죠. 또 이 부부가 만약에 자녀가 어리고 현실적으로 이혼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면 외도를 알게 된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고통이 되겠죠. 근데 고민을 하겠죠.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또 현실적으로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뭐 집도 나누는 것도 힘들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용서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그 이후의 생활에서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알고 났다면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럽게 되겠죠.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사실 남편이나 부인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한번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바람을 폈거나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유책 배우자가 먼저, 내가 바람 폈지만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지 않다 해서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지만, 뭐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가 이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더 이상 이제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예외적인 파탄주의죠. 원칙적으로 유책주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이제 용서한 배우자는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민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또는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민법 규정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부정행위를 알고 나서 용서를 하고 나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혼인관계가 이미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는 경우죠.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부부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죄인처럼 평생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인격적인 학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뭐 정말 화가 나면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 부부 사이가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도를 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상대방이 알게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부가 둘만 있어가지고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 핀 걸 알게 된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화가 날 것이고,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바람 핀 건 맞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했고 용서를 빌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부인 입장에서도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혼은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혼은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외도를 하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의 심리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남편이나 부인이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평소에 무시를 당했다든지 하녀 취급 받았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밖에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인간으로서 나 개인의 이제 행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은 전문가가 개입한 상담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하는 부부 상담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부인이나 남편의 이제 외도를 알게 된 이후에 과정에 있어서 서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가지고 서로 노력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혼만이 답은 아니다. 물론 꼭 이혼해야 된다면 뭐 소송으로 가셔가지고 재산분할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 하시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